지금부터 2019년 사단법인 한국플라워디자인협회 리칭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이민숙 이사장님의 인사말 있겠습니다. 네, 이사장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플라워 디자인협회 이사장 이취임식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회장님, 회원님들에게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다음 정책을 맡게 되실 이채영 이사장님과 새 임원진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한국플라워 디자인협회 이사장으로서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회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협회를 만들기 위해 성실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공약을 내세웠던 주무관청을 농림으로 이관하였고 플라워샵 활성화를 위한 기능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작품 전시회, 어린이 꽃세화, 꽃생활화 체험교육 교육사업 등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함께 수고해주신 제18대 임원진 여러분들과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뜨거운 성원과 박수로 그리고 신뢰를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회장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새해 여러분들 가정에 크나큰 행운과 참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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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윤숙일 전 이사장님 숙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란의 13대 이사장이었던 윤숙일입니다. 12월의 멋진 날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플라워 디자인협회가 지금껏 한국에서 으뜸든 협회를 우뚝 서기까지 창립 부모님을 비롯 회원 모두가 협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열매로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축사에 앞서 18대 이민숙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원 여러분들을 로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그간 협회 이전에 관한 것, 농림수산식품부 등록에 관한 것, 정관에 관한 것들 정말 어려운 난관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레벨을 지은 걸 볼 때 역대 이사장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민숙 이사장님과 임원 모든께 우리 박수로 한번 해드리십시다. 19대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이채영 이사장님과 당선된 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협회 발전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200여 회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막힘이 있을 때 한올한올 풀어가는 마음으로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협회는 전국에서 모인 단체이니만큼
지방에 계신 회장님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가 광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오신 회장님들 많은 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2019년 끝자락을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라오며 2020년 새해 큰 소망을 가지고 희망찬 꿈으로 열심히 살아갑시다. 우리 회장님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땡큐. 감사합니다. 예, 우리 회장님 대표입니다. 네. 네, 18대 임원진 소개가 있겠습니다. 18대 이민수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소플라워의 송민경 이사장님이십니다. 세영의 이채영 이사장님, 이나의 유인복 이사장님, 이나 유인복 이사장님 빨리 나와주세요. 진플라 이금추 3이사님, 기은의 이민 이사님입니다. 소이플라 민경 이사님, 꽃들의 박영옥 이사님, 햅시바의 최민식 이사님, 네, 유동플라의 김윤호 이사님, 네, 오플라의 한승호 감사님, 네, 미카엘의 상임이사 감사, 네, 끝으로 그레이스플라와 이은수 총이사입니다. 다 같이 모두 같이 인사. 다음에는요, 네. 지금 우리가 인사를 저희 2년 동안 정말 협회를 위해 성실히, 묵묵히 애써오신 우리 18대 임원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임원님들이 다 서 계시지만 정말 애쓰셨거든요. 그래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장, 기아의 본협회 18대 이사장으로서 2년간 본협회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기여한 바와 통으로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16일 사단법인 한국플라워 디자인협회 지금 이민숙 이사장님에게 공로패, 공로금, 꽃다발 수여가 있겠습니다. 공로패, 귀하께서는 제18대 이사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협회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단결에 기여한 공이 지대함으로 회원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채영, 10분의 이채영 이사장님께서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송년회와 이 취임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의 감사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2019년 고문님 이하 이사장님, 임원들, 회장님들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맞이해야 할 2020년은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과제와 함께 부푼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새 이사장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2020년도에도 성공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며 새로운 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기를 다짐하며 아울러 회장님들의 진심 어린 협조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국자와 기대하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회장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간과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회장님들 꽃다발
네. 네, 기념사정 있겠습니다. 거기서 성인, 아, 포장하러 오시고. 다음은 지금 이양식이, 현필기 이양식이 있겠습니다. 이민신 사장이 올라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손 박수로. 부인사장 저 이희숙입니다. 햅시발 최민수 부인사장, 최민수 부인사장님, 그 다음에 이기은 부인사장님, 서원주 총리사님, 서원주 총리사님, 유노플라의 김윤호 재무이사님, 유노플라의 김윤호 재무이사님, 예은혜의 박선자 사무이사님, 초이의 최용수 이사님, 초원의 민경희 이사님, 주영의 정정국 이사님, 라파의 김정은 이사님, 장미의 김장미 감사님, 장미의 김장미 감사님, 은플라의 노은순 감사님, 아, 삼성. 아, 회심의 박혜심 이사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